무더운 싱가포르의 밤, 여행의 마지막 필수 코스로 무조건 들러야 하는 전기자 강추 낭만 가득 전통 있는 야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에서 맛있는 꼬치구이와 함께 맥주 한 잔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라오파산 사테거리입니다. 이 사테거리는요, 싱가포르 금융지구 심장부에 위치, 도심 속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싱가포르의 대표 꼬치거리입니다. 평생 차가 다니는 도로를 저녁이 되면 통제, 테이블이 쫙 펼쳐지면서 대규모의 꼬치구이 거리로 변신하는 이색 야장입니다. 요. 한마디로 그냥 여의도 한복판에 꼬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배경만 봐도 그래요. 정말로 저 건물들, 높은 건물들 사이에 딱 있는 거잖아요. 저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가 다 네. 도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로다 이거죠? 네. 야, 괜찮네 분위기. 야, 일정 시간만 되면 오픈하는 야시장이네. 꼬치구이 거리답게 치킨과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등 각종 육류와 해산물을 꼬치에 꽂아서 숯불에 구워낸 다양한 종류의 사태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저녁만 되면 자욱한 연기와 함께 꼬치 굽는 맛있는 냄새의 유혹에 관광객과 현지인들 발길이 끊기지 않는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야장의 감성과 활기찬 분위기가 완전 제대로 노점들이 쫙 있어가지고 골라먹는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노점상 중에 어디서 먹는 게 좋을지 고민이시라면 주변 눈치를 살펴보시고 줄이 긴데 그냥 서시면 거기가 맛집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줄이고 싶다, 좀 안정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곳을 찾고 싶다, 이 노점상에서 제 얼굴을 찾으십시오. 어? 그래요? 아니 저거 옛날 사진 같은데요? 제가 싱가포르 홍보대사 할 때 아, 그죠? 찍었던 사진인데 얼마 전에 또 갔거든요. 네. 다른 촬영으로. 저 사람이 아직도 저기서 팔고 있어요. 아, 그렇지. 저기 장사 잘 되는데. 아, 여기서 세트 메뉴를 시키면 치킨과 소고기, 양, 새우 등 여러 꼬치를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집의 특제 소스가 또 요물입니다. 단짠단짠하면서도 고소한 게 듬뿍 찍어 먹으면요, 이게 찐 행복입니다. 제가 무슨 뭐 분위기에 취해서 저희가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 이 장비들이, 수많은 사람과 장비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되게 신기해. 근데 저런 그 도로를 막은 데에서 저런 꼬치에 저게 맥주 한 잔, 아, 너무, 너무 좋네요, 기분이. 저 불맛으로 먹지 뭐. 숯불향 가득한 다양한 사태에 시원한 맥주, 여기에 싱가포르 밤의 낭만까지. 이곳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의 행복 충전 완료. 빌딩 숲 사이 저녁이면 변신하는 인색 꼬치거리, 시원한 맥주와 숯불향 가득한 사테로 싱가포르의 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네.